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형제가 어떻게 돼? 누나하고 여동생 있습니다. 여동생 있습니다. 삼촌들 큰 고모 큰 어머니 다 계시죠? 아니 다 있습니다. 아버지 잘 계시냐? 잘 계시냐? 안부를 여쭤보는 거예요. 안부를 여쭤보는 겁니다. 삼촌, 고모, 이모, 동생, 누나, 동생, 누나. 지금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동생이 지금 왔어요. 다 지금 내가 다 외국으로 일단 지금 갔어. 이민 가셨거든? 그럼 네가 어떻게 할래? 어? 나 이제 안부할 사람 없다. 있잖아, 형이 있잖아. 정말 형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. 너 해도 돼요. 아 진짜 해도 돼? 난 너한테 너무 궁금한 게 있어. 난 너한테 난 도대체 왜 네가 근육을 왜 키우는 거야?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? 나는 모르겠어. 어디다가?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? 끝나고 너한테 쓰려고 했는데. 야, 형 똑바로 봐. 진짜 너무 창피해. 진짜 갑자기 또 얼굴에 살짝 그늘이 와드려. 쌍꺼풀 해라. 난 네 쌍꺼풀이 제일 창피해. 네가 방구 끼면 그걸 다섯 글자로 하면 뭔지 알아? 다섯 글자로? 가스박명수. 말씀하시네요. 그냥 예, 사랑한다고. 잊지 말아줘. 한 살에 스캔들이 났는데 책임을 지셔야죠. 그래. 이거야. 잔하게 깔리면서 당연하지. 앞으로도 쭉 행복할 거 알지? 앞으로도 쭉 행복할 거 알지? 앞으로 저 때문에 많이 우실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찔릴 거냐? 마으시게요? 아 그동안 김종국 씨가 쭉 헬스를 해왔는데 결국 막는 방법은 이거였군요. 왜 이렇게 찔러라 그러냐? 왜 이렇게 찔러라 그러냐? 예. 야 좋습니다. 은혜 씨한테 한 남자가 난 거 아니지? 은혜 씨한테 한 남자가 난 거 아니지? 윤은혜 씨 지금
나밖에 없는 거 알지? 해야지. 아, 은혜가 좋냐? 훈다. 정말 당연하지. 남자가 남자한테 딱 물어보는. 은혜가 좋냐? 은혜가 좋냐? 너는 싫으냐?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. 자, 윤은혜 씨. 자, 지금 눈이 모든 눈이 지금 김종국 씨에게. 아, 저 윤은혜 씨의 말똥말똥한 눈을 보세요.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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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얘기하세요. 바보. 몸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. 예? 꼭 그렇게 다 가지셔야겠어요? 다 가지셔야겠어요? 다 가지셔야겠어요? 다 가지셔야겠어요?